내가 원하는 소리를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,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막 특징들을 특징이라고 인지를 못한 거죠. 근데 다 여러분들의 특징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. 다 무슨 내용 사람들이니까. 그래서 그게 더 온전하게 담기는,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해서 그대로가 아닌데, 상실되지 않았지만, 가공도 잘 되어 있는 그런데요. 아무튼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성함이 강성민님. 성성아님이 음악을 하시게 된 계기가 계기. 계기는 이건 저는 좀 운이 좋았어요.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, 클래식 피아노 쳤는데 그거를 좀 좋아했어요. 보통 그나이때 되면 되게 싫어하는데 되게 막 맨날 감동, 스스로 연주에 감동받고 많이 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. 계속 클래식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연예인들, 아이돌에 빠지면서 대중음악에 되게 눈이 떠졌고, 아이돌 때문에 퀴티지스터가 있어가지고 팝에도 눈이 떴고, 그후로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네, 마음을 많이 되게 배운 것 같아요. 진짜 배운 것 같아요. 네, 또. 네, 또 누구세요? 김현정님. 제가 20대 중반 한 3-4년 정도 그 YG라는 대형 기획사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느끼는 심정이죠. 간단하지 않아요?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몇 번 들려줬어요. 되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모습을 난 알고 있는데 그냥 절대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그분들보다 덜 가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, 그렇다고 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근데 그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상한 것만 따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스스로 웃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좀 귀찮았다기보다 진짜 이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, 그런 에너지, 약간 실소, 귀엽기도 했고,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아직 어릴 때니까. 향수 엄청 사오랬거든요. 냄새가 하도 좋아가지고, 걔네들이. 무슨 향수를 뿌리길래 이런 좋은 냄새가 나나? 그 향수도 막 한참 막 사오랬는데, 진짜 뭐 하냐? 이런 생각이 딱 들고, 아무리 뿌려도 가다질 수가 없어요. 그냥 달라요. 그래서 뭐 넘사벽이라기보다, 제 의미 없는 진실이에요. 그래서, 그거 쓰고, 서랍을 이제 뵙겠습니다. 이번 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눈을 보지 않겠어요. 다음 기회에 라이브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또, 네. 왕가희 씨. 서인영의 해양지자라는 곡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, 어떤 부분에 참여를 하신 건지 궁금해서. 일단, 거의 제가 다 했고요. 맨 처음에 왔을 때, 곡이 왔을 때, 곡의 그런 소위 야마라고 하죠. 그런 임팩트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너무 확실하게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미세한 것들이 안 됐을 뿐, 이미 그 가이드 그 자체로 좋은,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,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, 우리 헤어지자라는 부분의 가사와 멜로디도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, 나머지만 나와야겠고, 그 나와 있는 거여서, 되게 재미있게 편곡 작업을 했고, 좀 부족한, 그러니까 2절 부분에 없었던 가사들을 쓰고, 그리고 브릿지 파트는 제가 아예 만들어버리고, 편곡하는 김에, 그런 식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.